출애굽기 21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형법과 민법, 도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면서도 동시에 성문법에 기초한
입법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법의 근본 정신과 입법 취지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법도 이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은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각각별 규례가 법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십계명 역시 사랑이 바탕입니다. 모든 사회 규범은 이웃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웃 사랑에 기초한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종에 대해 주님이 세우신 법도는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가 아니라 종의 제도를 지지합니다. 성경의 정치 제도는 왕정입니다. 이것은 이런 제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에 대한 조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법은 십계명의 해설판과 같은 것입니다. 신정 국가로 출범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법학자들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이 제정하신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그 법대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법대로라는 말은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통치 체제입니다. 사람들은 법대로보다는 멋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는 법대로, 자기에게는 마음대로 하기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자기 마음의 악한 상상대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레미야 13장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16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예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결과 그들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가끔 기독교 자유방임주의자들, 율법 무용론자들은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일은 하늘에서 주의 음성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법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종교 경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하는지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법들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의 여행은 생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왜 법을 주셨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백성들의 일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주어짐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그것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요셉에 이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셨지만 이렇게 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의 모형을 건설하시고 전적으로 독특한 백성을 통해 온 세상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주란 사실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독특한 보물이요 아들들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로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불같은 율법이요 불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율법을 보내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불같은 율법은 지키지 않을 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며 심판의 불이 될 것이며 끌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같은 율법은 죄인의 마음 안에 간직할 때 따스한 온기가 되고 불길한 찌꺼기를 태우고 냉랭한 마음을 녹이며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사랑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은 불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불은 사용하기에 따라 그보다 더 유용한 것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망치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은 진흙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얼음은 녹게 하고 불순물은 태우고 금과 은과 같은 보석은 단련시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든지 말씀을 통해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불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불이 마음 안에 붙을 때 마음은 뜨거워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한 예배, 미지근한 기도, 미지근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자신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은 타오르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입니다. 만약 말씀의 불에 녹지 않는 단단한 금강석 같은 바위를 가진 마음이라면 그는 쇠망치에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든가 녹아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함으로 늘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1절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종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 형제란 사실입니다. 무거운 채무로 어떤 범죄로 인해 종이 되었다면 종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인은 종을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종의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종을 어떻게 대하라는 말씀은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종들의 인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남의 민족을 섬기는가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종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인생 역전의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래 종살이했던 사람이 주인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종살이를 통해 호된 학대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해도 된다는 변명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번 피해로 인해 나 역시 피해를 주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남종에 대한 법도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6은 인간의 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7은 언제나 완전수이며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은 7진법을 사용하십니다. 6일간 일하고 7째 날 안식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년간 일하고 7년째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규례는 영원한 속박을 금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그가 어떤 사연으로 종이 되었던 간에 충분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되거나 계속 종으로 살거나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며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평생을 종으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7째 날은 안식일이듯이 7째 해에는 안식년인데 주님은 이 규례를 통해 죄와 저주 아래에 사는 온 민족을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모형으로 삼으셨습니다. 천년 왕국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7째 해는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해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인류의 7천년째 되는 해에 주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법과 범죄로 이혼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이스라엘과의 문제에서도 혼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내와 가족이 있을 때 함께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단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준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주인에게 속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가라니 매우 비정하고 매정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종을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로 보았던 당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가장 적합한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만약 종이 나가면서 주인에게 받은 여종을 아내로 삼아 데리고 나가버리면 주인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가정을 꾸미게 했다면 이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아내와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지상사역을 마치자 자유롭게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얻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떠나실 때 교회와 제자들과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자발적인 구속으로 이끕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을 택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와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사랑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포기합니다. 사랑은 은혜를 입은 감사의 행동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로 인해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판관에게 가서 귀에 구멍을 뚫고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됩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말은 주인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환희의 해 때까지를 말합니다. 환희의 해는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예표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종의 제도를 지지합니다. 종의 제도는 성경의 많은 계시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두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내십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신 종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슬기롭고 존귀를 받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의롭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종이 예표하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종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종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종 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기 기쁨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 일하며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기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식탁에 앉아서 나오는 음식을 기다리는 주인이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종으로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빙을 하고 있는 주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의 물에 손을 담그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자세란 섬기는 자세입니다. 종의 마음은 섬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이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받기를 추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종의 도는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스데바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맡고 무슨 감투를 써야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은 교회를 청소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며 형제들의 필요를 돌보는 데 힘쓰는 자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사랑, 섬김, 믿음은 같은 행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지체들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정으로 남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하고 결단함으로 헌신된 삶을 삽니다. 주님은 종에 대한 법들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안에는 주종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종 역시 하나님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자유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인과 종의 구분 없이 모두 이집트의 종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유월절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종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형제들을 가혹하게 하는 것이며 자신 역시 은혜를 입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값주고 산 자유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자유로운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두 번째, 7년마다 종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종의 세습을 막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노예의 신분은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대를 이어 세습이 됩니다. 그러나 6년간 일하고 자유를 줌으로써 종의 신분의 세습을 막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종들을 대할 때 사랑과 은혜로서 대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형제들은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종 이상의 형제로서 대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주인이든 종이든 그가 낳은 아들, 딸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아멘. 이것은 주님이 종의 세습을 차단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아들, 딸이라고 하심으로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의 아들, 딸들이라도 주인은 그 아이들이 주의 자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종의 아들의 결박을 푸시는 주님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종의 아들, 딸들을 구원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시편 86편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은 종의 제도를 통해 구원과 구원자에 대한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주인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는 종의 귀를 뚫는 것은 주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신부인 교회를 사랑했고 낳으신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매와 자녀들로 인해 주님께 자원하는 종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그 위에 주의 영을 두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를 베풉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이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만한 이유를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자유로이 내 마음대로 천년만년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루가 낫습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 주님의 사역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의 일로 지치고 고단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의 짐, 죄의 짐을 지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사실을 절감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본문 7절부터 11절은 여종들에 대한 법도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로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아버린 종은
일곱째 해가 되어도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종은 아내와 자식은 물론이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종이라고 해서 자녀들까지 팔아서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종은 남자들과 달리 더 연약합니다. 여종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일은 주인과 결혼하거나 그 아들과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이란 이유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법도를 세우심으로 막으셨습니다. 결혼한 주인이 여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멀리 다른 민족에게 팔아버릴 수 없습니다. 종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면 당연히 종이 아니라 딸, 며느리로 대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다른 아내를 또 취한다 해도 먼저 결혼한 여종을 쫓아내거나 경제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현재의 어느 나라 법보다도 여권 신장과 권익 보호를 철저히 법에 명시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종은 어느 해라도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인권에 대한 관심은 급기야 교회들을 비롯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캐톨릭 국가들은 이미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운동은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단연 교회와 성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사형을 지지하고 있을까? 사형은 성경적인 제도일까 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형 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에 국가에서 사형을 시켜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9절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법들은 기독교 국가이든 아니든 인간 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이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경에 대해 공개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런 운동에 서명을 하며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성 모독에 관련된 죄 외에도 살인, 도둑질, 부모에 대한 불경,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수간, 레위기 20장 16절입니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간통,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리고 근친상간, 레위기 20장 11절로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동성연애,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런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하셨고 정상 참작이나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는 영을 지녔거나 마술사는 레위기 20장 27절에서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쇠 연장이나 돌, 나무 등의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